오늘은 우리 박영창 총장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글로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을 해주실 다섯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캐나다를 통역하시는 사라 인숙 사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고지연 국장님. 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태국의 투타 본부장님, 네, 그 다음에 몽골의 파미르 사장님. 자, 우리 모두 손을 들어서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애터미의 모든 회의는 시작과 끝에 사운을 외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운을 힘있게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운 준비하면 다 같이 얍 하시고 시작하면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운 준비! 얍! 야! 사운 시작! 영혼을 굳게 영혼을 여기며 다지며며 생각을 생각을 다진다. 다진다. 믿음에 믿음에 굳게 굳게 여기며 다짐하며 겸손히 겸손히 다진다. 다진다. 가자! 아자! 가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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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뛰시면서, 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우리와 똑같이 글로벌로 이곳 저곳에서 현장을 뛰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현장, 생생한 현장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 탑센터의 박희정 세이즈 마스터님입니다. 네,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박희정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다른 일을 좀 해보려고 다른 일을 찾고 있었는데 이 나이에 자격증도 없고 또 나이도 많고 또 직장을 또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지금의 스폰이신 김희수 팀장님으로부터 애터미 사업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애터미의 보상 플랜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애터미의 제품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애터미의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사업이 또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죠. 매번 노동소득인 줄만 그걸로만 수입을 창출하는 줄 알았는데 시스템 조직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자본 무점포로 애터미 제품을 바꿔쓰기만 해도 소비가 이익이 된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생활 필수품을 대형마트에서 구매하게 되면 포인트 조금 넣어주고 그냥 소비가 소비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포인트가 공유되고 또 내 밑으로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 그 회원들 또한 다 공유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고 활동을 좀 많이 안 해보고 애기 아빠랑 거의 뭐 회사에서 아내 일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다는 게참 남에게 애터미를 전달한다는 게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제 자신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해야 되겠는데 입안에서만 맴돌고 가슴만 두근거리지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애터미라는 회사를 알아보고 또 회사님의 동영상도 보고 성공자들의 그 동영상도 시청하고 또 세미나도 줌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애터미를 이렇게 좋은 기업을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잡고 애터미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강길 회장님의 강의 중에서 균형 잡힌 삶과 인생 시나리오를 듣고 나는 균형 잡힌 삶을 정말 잘 살았나 하니까 아무런 삶을 그렇게 살진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잘 굴러가는 수레바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꿈과 목표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또한 내가 한 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어서 막연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던, 전 노후가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먹어가고, 노동소득은 제가 일을 해야지만 소득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제가 열심히만 뛰면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소득을 잡기 위해서 꿈과 목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걱정되지 않게 우선 그거 먼저 노후 대책으로 애터미를 잡고, 그다음에 그 성공하신 분들 보니까 부모님들께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터미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려야 되겠다는 또 목표를 하나를 또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꼭 잡고 열심히 애터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애터미는 또 정서상련을 실천하고 또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꿈과 목표를 주어 희망을 갖게 해주는 이 멋진 회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애터미는 꼭 마음먹고 홍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소비자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들 분들 나오면 제가 분당에 모시고 가면 우리 박영찬 총장님께 상담을 요청을 하면 또 박영찬 총장님이 또 열심히 또 사업 설명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셔서 저희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분당에 갔다 오면 아, 사업을 꼭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정으로 뭉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주탑, 저는 물론 양주에 있긴 하지만 충주도 갑니다. 충주도 열심히 우리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충주도 열심히 가가지고 또 우리 충주에 가면 정말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경 국장님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밥도 맛있는 밥도 막 해주시고 이렇게 정으로 똘똘 뭉친 모습 보고 또한번 변합니다. 파트너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가 정으로 나누는 사업이구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희 스폰이신 미소천사 김혜진 팀장님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열정의 아이콘이신 김희수 팀장님 너무 열정적이었고 제가 따라가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그분의 열정을 받고 좀 나태해진 마음이 있으면 그분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열심히 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뛰어야지만 저희 파트너들 또한 열심히 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는 것도 애터미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인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스폰들과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스폰들이 또 파트너분들도 찾아주시고 또 저도 같이 찾고 하다 보니까 또 파트너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분들을 꼭 성공시켜야지만 제가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저희 언니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또 광명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 박인숙 사장님, 또 우리 정미선 사장님, 저 장재희 사장님, 또 이번에 중국 분이 또한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박영섭 사장님이라고. 그리고 또 우리 양주에서 요명예 사장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우리 열심히 뛰고 정을 똘똘 뭉쳐서 내년 1월에는 제가 팀장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에는 국장에 꼭 도전해서 우리 이렇게 멋진 파트너분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고 멋지게 행복하게 노후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멋진 애터미를 열심히 홍보해서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파이팅! 멋진 노후 인생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희정 세일즈 마스터님, 어우, 너무너무 멋지셔요. 자, 우리 박희정 사장님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과 인자를 가지신 것 같아요. 저 지금 무슨 소감 듣는 것 같았어요. 많은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면서 사랑을, 이름 호명된 분들도 전부 다 같이 틀림없이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서울탑에 어우,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홍혜자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홍혜자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저는 오빠로부터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애터미 회장님 부부가 오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기부와 나눔을 많이 하시는 거를 알게 되어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애터미 제품을 열심히 쓰다 보니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팀장이 되었고, 부업으로 하던 애터미를 지금은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님들과 많은 파트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심 합력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을 굳게 지키고 섬겨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2023년 마무리 목표는 4명 이상의 사람을 세미나장에 모시고 오면서 그 중에서 2명의 사업자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1명이 완성이 되었지만, 또더 2명 이상의 사업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2024년 힘차게 맞이하겠습니다. 홍해자의 2024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해자 팀장님, 오, 대단한 목표와 결단을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홍해자 팀장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여기 모여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애터미는 사랑입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번에는, 우리 안젤리나 국장님이십니다. 인도네시아 보고로 탑의 국장님이시고, 센터장님이시고, 지난번에 여행을 제주도로 다녀가셨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함께 했고, 아마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시간이 있었으면 얼굴 한번 뵀으면 싶었는데, 얼굴을 뵙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또 귀로만 우리 센터장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안젤리나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Selamat pagi semua. Saya Angelina Serandos Master, Center Leader dari NG3 Bogor Top Center Indonesia. Saya dan adik saya, Susan Serandos Master, baru saja mengikuti Serandos Master Promotion Tour ke Pulau Jeju di pertengahan bulan Oktober kemarin. Ya, kami sangat menikmati keindahan Pulau Jeju dan kami juga menikmati makanan Korea yang enak-enak. Kebahagiaan kami makin bertambah ketika kami bisa bertemu dengan upline kami, Mr. Park dan Mrs. Lee Royal Master yang sengaja datang ke Jeju untuk wisata bersama kami juga dan kami sangat menikmati wisata bersama. Walaupun waktunya sangat singkat, tapi itu menimbulkan kesan yang mendalam bagi kami karena luar biasanya Mr. Park dan Mrs. Lee, oh ya Mas. Dan tentunya masih banyak hal-hal yang menyenangkan yang bisa kita dapatkan di dalam kita menjalankan bisnis atau ini. Dan saya ingin partner-partner saya pun bisa mencapai apa yang saya raih. Dan ini yang membuat saya semakin semangat dan terus berjuang sampai partner-partner saya juga bisa mencapai kesuksesan. Dan saat ini kami terus berjuang ya
dengan untuk memperkuat jaringan kami dengan melakukan program berserang, sering mungkin home party dan juga pertemuan-pertemuan center supaya kami bisa jaringan kami semakin besar. Ya. Dan kami berharap tim kami di bulan Desember besok saya bisa mempertahankan Seran Toastmaster ketiga dan partner-partner saya bisa challenge Dungeon Master dan Sales Master di bulan Desember tersebut dapat tercapai. Fighting, Tommy, ayo ayo bisa.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버블로탑의 우리 안젤리나 사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요. 자, 아름다운 모습, 또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에서 좋은 추억, 맛있는 음식들을 맛있게 드시고 좋은 추억을 아름답게 쌓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애터미는 이것처럼 우리가 줌으로 각 나라에서 함께 이렇게 할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애터미 안에서 형제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어쩌면은 우리 내일보다 더 파트너 사장님들을 위해서 뛰시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이렇게 현장인 것 같아요. 우리 박영찬 총장님께서 우리 엔젤리나 국장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박 총장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박 총장님이 하시는 모습을 본받고 복제해서 우리 파트너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복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11월이고, 이제 12월까지 이제 한 40일 남아 있습니다. 40일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아까 우리 박희정 세일즈 마스터께서 인생 시나리오를 적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적자 생존이란 단어를 저희가 잘 쓰거든요. 그게 지금 한기혁 교수님은 웃으셨어요. 자, 여기서 적자 생존이 뭐냐면 적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신 적자 생존이 아니고 연필로 적어야지만 우리가 생존해 갈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 총장님의 이 글로벌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노트를 꺼내 가지고 우리 박희정 사장님이 나는 처음으로 적어봤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전에 적으셨더라도 또 새롭게 연말이 가까웠으니까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박희정 그 세일즈 마스터님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다시 인생 시나리오를 점검할 시간이 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엔젤리나 국장님이 이번에 유지를 하시는 거 이런 목표, 그다음에 우리 홍혜자 팀장님께서 인원을 어떻게 늘려가고 어떻게 나의 파트너 사장님을 성장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연필로 적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한 번씩 다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의를 오래도록 하셨어요. 우리 서울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스카이라고 하는데 서울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 아마 외국에서도 다 아는 대학이에요. 이세 가지 중에 한 대학교의 교수님이신 우리 그러나 애터미에서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세일즈마스터, 팀장, 국장 이렇게 거쳐야 돼요. 그것처럼 좋은 대학의 교수님이시지만 우리 애터미에서 빠른 시간 안에 팀장을 달성하신 교수님이 한분 계셔요. 오늘 그 교수님이 어떻게 승급을 해서 어떻게 성공해 가는지를 우리 다 같이 귀담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탑의 한기호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탑에서 열심히 가슴 뛰는 애터미를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한기호입니다.
너무 과분한 또 소개를 해주셔서 좀 부담스러운데요. 예, 저는 30년 넘게 평생 동안을 교단에서 후진을 양성해 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평생교육학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주 강의 영역은 이제 미래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그런 이제 이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세상적인 이런 트렌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폰서님이신 김명희 본부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받고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30여 년그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나름대로 이렇게 보람 있는 보람도 느꼈고 또 자부심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정말 뭔가 이렇게 좀 아쉽고 갈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더 역동적이고 좀 의미 있는 그런 삶이 없을까를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이제 제가 퇴직할 나이도 거의 다 됐고 그래서 최근에 더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관심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그런 어떤 역동적인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던 중에 애터미를 딱 소개받으면서 아 내가 찾았던 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작했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몇 가지 이제 회사 관련 사항만 좀 확인을 해보고 왜냐면은 시중에 워낙 다단계 네트워크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는 정말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관련 책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조직체를 운영을 하든 설립 이념 철학 이런 것들이 방향성을 말해주듯이 이 애터미의 이념 철학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선상략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바르고 옳은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세상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고 좋은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가 그런 정선상략이라고 하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재심압력이라든지 자장격지 이런 DNA로 확장돼가고 있다는 걸 보고는 내가 정말 찾던 일이 이런 일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센터 스피치에서도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저는 아침 저녁으로 가슴 뛰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애터미만 생각하면은 정말 이 비대면 언택트 노마드 시대에 디지털 기기 하나만 가지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이 사업이 되고 사업이 여행이 되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을까? 정말 우리 애터미를 만난 우리들은 정말 행운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에 합당한 성공에 이를 수 있는 합당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그런 가치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우리 인생의 거의 7, 80%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죠.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이 애터미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 있더라도 그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죠. 애터미의 DNA인 정선상략이 그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보고요. 제 주변에 보면은 정말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꿈도 꾸고 비전도 설정해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꿈속만 헤매다가 잠이 들어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퇴직해가지고 뒷방 노인네가 돼가지고 손주들이나 보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보면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확증 편향성에 빠져가지고 주변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다가오는 기회를 그냥 마냥 흘려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고 볼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확장성을 가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변의 그 변화에 민감해야 되겠고 또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걸로 만들어가면서 따라가게 되면은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구글이 선정한 그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하는 그 토마스 프레이, 그 다빈치 연구소 소장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30년이 되면은 2030년에 그 사회 초년생이 되는 그 사람들은 최소한도 8번에서 10번의 직업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연배에 이 애터미를 시작을 했건 우리는 그 8번에서 9번 직업을 바꾸지 않아도 평생 정말 그 인생을 즐기면서 살수 있는 좋은 도구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은 그 성공의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죠. 네트워크 경제가 이제 권력을 재편한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 경제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깨뜨리고 세상을 또 다른 방법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대적인 그 변화 속에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소비자일 뿐이었던 우리한테 애터미는 정말 소비가 수익이 되고 소비가 사업이 되는 그런 행운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주머니를 털어서 물건을 사서 쓰던 그런 그 컨슈머의 그 입장에서 우리를 생산 소비 유통의 주체가 되는 글로벌 프로슈머로 만들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행복한 소비를 즐길 수 있는 그 펀슈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애터미를 알게 된 우리 모두에게 준 행운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이제 보편적 대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됐습니다. 한 8개월 정도 됐거든요, 지금. 제가 6개월째 다이아몬드 마스터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제가 샤론 로즈 마스터를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2024년 말까지는 스타 마스터를 목표로 지금 리크루팅을 하고 애터미를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이런 기회, 정말 언택트 비대면 노마드 시대에 디지털 기기 하나만 가지고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사업을 할수 있는 이 애터미, 우리에게 정말 좋은 행운을 준 애터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 여러분, 교수님들은 특색이 있어요. 검증되지 않으면 안 하셔요. 그리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확인을 다 하시고 나서, 그런데 확인이 되고 나면은 불도저처럼 뛰어가십니다. 우리 한기호 교수님은 저 어제도 뵀거든요. 저희 같은 센터 소속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옆에서 주의 깊게 이렇게 보는데, 애터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스가 되고 나니까, 오, 불효자처럼 막 뛰어가셔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강력하게 애터미를 소개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애터미를 선택한 여러분들은 우리 한기호 교수님보다 더 똑똑한 분입니다. 왜? 한기호 교수님은 이제 하셨거든요. 8개월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먼저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칭찬해 줄까요? 우린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여러분 너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또이 대단한 우리가 대단한 스폰서를 모시고 오늘 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스폰서이시고 늘 제가 박 총장님을 뵙니다, 여러분. 뵈면은 따뜻하셔요. 따뜻하시고 이 애터미 사업을 크게 내다보고 계시고 크게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래 자질구레한 작은 일에는 흔들림이 없으셔요. 큰 나무처럼. 그래서 저희가 늘 존중하고 존경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박 총장님은
파트너 사장님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를 제가 옆에서 늘 체험하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귀한 우리 박영찬 총장님의 총장님까지 되시기까지 어떻게 되셨는지 그 철학적인 마인드와 우리에게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찬 총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로얄마스터 박영찬입니다. 해외에 계신 우리 사업자분들, 또 국내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 그동안 잘 계셨죠?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 그죠?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애터미에서 큰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스피치 하신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그죠? 저도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스피치는 자발적으로 또 의욕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예, 스피치 하는 분이 가장 유리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열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스피치 하면서 우리 스폰서가 또 열정을 받게 돼요. 또내 파트너가 나의 스피치를 듣고 동기부여 받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스피치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욕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참석을 부탁드리겠어요. 또 매주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통역해 주시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십시오, 그죠? 저는 아까 우리 한규혁 교수님이 8가지 직업을 갖는다고 했는데, 저는 평소에 도전의식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많은 업종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공도 하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경험이 다 저한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 삶이 좋아졌어요. 제 도전은 멈추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도 애터미에 도전하고 있고요. 여러분, 애터미를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종합 예술로 모든 게 갖춰져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몇 가지만 우리 사장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또 열심히 해도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이 하향 세면은 성공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업종을 하면서 그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서 10년 만에 1조를 달성한 회사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는 네이버, 우리 애터미인데, 애터미는 그 1조를 10년 만에 넘기 힘들었는데, 가뿐히 넘기고 지금 2조를 훨씬 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행운아요, 행운아. 좋은 도구를 만났습니다. 저도 과거에 1980년도에 저는 은행하고 증권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때 한국 경제 성장률이 10% 넘었어요. 뭐 계속 기업은 매출이 늘고 했기 때문에 주식이 하루 자고 나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농부들이 소 팔고 또 논을 팔아서 주식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은행하고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운영하니까 제 업종이 이렇게 상속 공손을 타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능력에 상관없이요. 그렇지만은 그게 계속되지는 않았거든요. 또 우리가 또 침체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애터미는 지금 전 세계 단기간에 10등을 지금 달성했고 앞으로 계속 순위가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도구는 잘 만났고 그러면 내가 할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지 내가 몰입하고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애터미를 시작할 적에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저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IMF 때 힘들었고, 또 힘들 때 전혀 들리지 않던 네트워크가 저한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우리 애터미는 없었고, 그 당시는 우리 박한규 회장님도 굉장히 힘드셨어요. 저는 제가 IMF 때 힘들 때 네트워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글로벌 A사를 했는데, 그 회사가 성장을 할 때는 저도 많은 그룹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브레이크 오해라서 여러 줄을 해야 돼요. 제가 여덟 줄을 성공시켰거든요. 근데 회사가 매출이 어느 순간에 감소하더라고요. 그 정체됐어요. 지금도 한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 매출이거든요. 성장이 멈추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는 이제 네트워크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임원이 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두 번의 실패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낭떠러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자격증을 청을 봐서 이제 성남하고 분당에서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 한 10년 동안은 다른 거 하나도 안 봤어요. 오직 부동산만 공부하고 부동산만 했어요. 10년 하니까 이제 여유도 찾게 되고, 어느 정도, 그죠? 이제 생활 윤택하게 됐어요. 근데 애터미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후가 걱정되더라고요. 언젠가는 우리 노동 수입은 끝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현업이 잘 되지만은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그죠? 그 기찻길이 끝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할 때 애터미가 들리더라고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섯 번째 오신 분한테 제가 사인을 했어요. 다섯 명한테는 사인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네트워크 해봤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시간적 자유가 없었어요. 물론 부동산 하면서 돈은 벌지만 그냥 노동의 노예가 되고 뭐 시간에 얽매여 있으니까 뭐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까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애터미가 글로벌로 가고 또 두줄 마케팅이고 그죠? 그다음에 가성비도 좋고 이런 걸 보면서 서서히 애터미에 제가 몰입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그때 부동산 시작할 적에 그 낭떠러지 있을 적에 그런 심정으로 애터미를 안한것 같아요.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적에 내가 세계 제일의 글로벌 A사에서 8줄까지 성공시켰는데 이 애터미를 2줄은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몰입하고 이렇게 집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애터미 도구가 좋아서 총장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저도 과거에, 그죠? 내가 갈 곳이 없을 적에 부동산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애터미를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내 파트너들이 돈이 되고 성공할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굳게 다짐을 했어요. 나부터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도구는 좋은 걸 만났어요. 그죠? 뭐, 지금 가장 한국에서 성장률이 높은 회사를 여러분이 승선하셨고, 앞으로 정말 애터미에 몰입하고, 그죠? 한 3년만 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15년 동안 몰입했어요. 책도 다른 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부동산 책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지금은 애터미가 더큰 어마어마한 사업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 지금 전업해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애터미는 포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하다 보면요, 저보다 열정적인 사람이 제 파트너로 나와요.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말 잘하고, 나보다 또 직급도 빨리 가는 사람이 나와요. 방금 스피치한 한기호 교수님이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밑에 한참 100단계 넘어서 나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의 이런 단점을 보완해 주는 리더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맥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업을 마라톤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라톤.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 축구공이 없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것이 주로 마라톤이었어요. 그 마라톤이 주로 우리가 운동했어요. 맨발로 뛰어드니까. 근데 하다 보면요, 마라톤이 중간에 가다 보면은 내가 주저앉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편해요. 설사가 앉은 순간에 어떻게 천국에 온것 같아요. 근데 완전 못하잖아요, 그죠? 그게 실패자로 되는 겁니다. 그걸 이기고 나면 어느 단계까지는 또 우리가 달릴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고비가 와요. 저는 그런 고비를 넘기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라톤에서 완주를 안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라톤은 1, 2, 3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애터미는 우리가 페이스를 갖고 꾸준히 완주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일찍 갈수 있고 좀 늦게 가서 상관없죠. 여러분의 페이스를 잡고 하시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벌로 되고. 만약에 제가 20년 전에 했던 그 회사가 글로벌이 되고 했다면 저도 그때 성공했을 것 같아요. 글로벌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게 포화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글로벌 사업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은행을 다녔는데, 은행도 점포를 친 사람에는 한 2년 동안은 적자입니다. 새로운 고객들 창출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적자요. 투자는 많이 했죠, 그죠? 은행의 그 위치가 좋기 때문에 보증금도 많고, 또 인건비도 있고, 또 월세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흑자로 되는 겁니다. 저희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동산 시험 공부해야지 또 나와서 바로는 못해요. 실무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실무 교육 받는 데가 비쌉니다. 한 280만 원씩 해요. 저도 거기에서 자격증 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부동산 실무를 하고 일요일 날은 교회 갔다 와서 하루 10시간씩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간절하니까 나이 들어서도 해도 머리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저한테 강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부동산 교수님으로도 했습니다. 이게 간절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하고 교수분들이 이제 늦게까지 이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저는 우리 같은 은행원들은 바로 취직해서 봉급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친구들 의사나 교수들은 그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봉급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공부를 하고 박사위 받고 또 의사들은 전문의 받고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굉장히 공평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좀 힘들 때 우리 애터미도 포기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성장하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또 마이너스 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 파트너가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죠? 떠날 때는 나도 떠나고 싶더라고. 이제 내가 굳건히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지 우리 스폰서분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우리 스폰서가 흔들립니다. 평생을 도와줄 스폰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굳건히 하시고 좀 힘들 때 다시 또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절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절은 그것이 우리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절 안 하고 다 찬성한다면 우리 차례가 안 들어오죠. 1년 만에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거절의 이유는 과거에 네트워크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매출이 1조 넘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죠? 글로벌 A사 빼고는 나머지는 형편없었죠, 전부 다.
그분들이 또 가격도 비싸고 했기 때문에 경험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도 과거 20년 전에 네트워크에 성공했지만은 이제 매출이 늘지 않으니까 제가 포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년 동안 안티했어요. 그리고 애터미는 6년 동안 반대하다가 제가 시작했는데, 제가 6년 동안 반대했는데 다른 분들은 금방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내가 노력하면 분명히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분들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우리 같이 정상적인 네트워크 말고 또 우리 그 금융 다단계 있지 않습니까? 금융 다단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현혹되지 마세요. 일단 우리 같이 매출이 2조 되는 게 아니고 매출 없이 돈을 끌어들여갖고 이자를 많이 줘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속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최근에는 200만 원 투자했다가 이자를 많이 줘요. 은행 이자보다도 10배, 20배 주거든요. 대출 받아서 투자해도 이익이에요. 자신이 생기면 이제 5천만 원, 1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더 확신이 생겼어요. 돈은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 설명이 통장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통장 보여주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시켜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기죠. 나올 데가 없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돈을 갖고 그거 갖고 주는 거예요. 사기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잃는 사람도 있어요. 제 파트너 중에서 한 분이 계신데 그 부인은 비전을 봤어요. 비전을 봐갖고 애터미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남편이 반대를 많이 해요. 그 사연이 있더라고, 사연이. 그 사연은 뭐냐면 과거에 그런 돈 다단계에 10억을 투자했어요. 10억을 한 푼도 못 건졌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위에 많기 때문에 우리 애터미도 그와 똑같이 여기고 사람들이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꾸준히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적 자세를 갖춰야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상처를 줘도 내가 그래야니 하세요, 그래야니. 저도 한 10년 동안 안티했는데요. 그러려니 하시고 때가 되면 다 나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나의 외적 자세 잘 갖추시고 옷이라든가 태도 그리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도 보여주시고 내가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직급도 도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 파트너 중에서도 총장분하고 또 우리 본부장들이 제가 소개한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분도 바로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오히려 저를 많이 말렸거든요. 그냥 하던 현업하시지. 그냥 노후에 그냥 그거 하시고 적당히 이렇게 노후를 즐기라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더 열심히 해요. 그분들을 통해서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가지세요. 아주 큰 꿈. 꿈을 가지시면은 작은 허들이 문제가 안 돼요. 노 프로그램이에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것을 시각화하시고 5년 후의 모습, 그죠? 여러분이 애터미에 크게 성공해서 5년 후의 모습을 이룬 것 같이 상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5년 후에 내가 어느 직급 가서 그런 걸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하면 여러분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한 이유가 애터미를 도전 안 하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도전했고 또 여행을 제가 좋아하는데 부동산이 바빠서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본업했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금 많습니다, 그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저번에 우리 그 인도네시아에서 방금 스피치하신 엔젤리나 국장님하고 동생 수상 국장님이 자기 아들, 딸다 팀장입니다. 모시고 승급 여행을 오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승급 여행이 제주도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미리 갔어요.
그 호텔에 예약을 해놓고 미리 가서 과거에 그룹에 A사였던 동료도 만나고 또 지인도 만나고 백만갑했어요. 가서 일하면서 또 여행도 하고 또 미리 우리 엔젤리아 국장님 모시면 6시 이후에는 자유시간이니까 어디로 안내할까 이런 걸 미리 답사를 했어요. 선물 살 때는 동문시장을 미리 답사해서 주차가 쉬운가 이런 것도 다 답사하고 또 직급계획도 잡아야 되니까 조용한 카페도 미리 물색했어요. 내가 목표가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여러 카페를 가봤더니만 한 10명이 앉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을 마련한 데가 있더라고요. 밖에서는 유리창이라 보여요. 근데 문을 이렇게 닫아놔서 아주 조용해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상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골라갖고 가서 또 직급 계획도 하고 일하면서 여행도 하고 낮에는 또 우리 그 국장님 여행하는 데도 같이 참여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 일도 했잖아요. 그죠? 우리 국장님하고 직급계 잡았습니다. 그죠? 유지는 힘들어요. 도전은 쉽지만 유지. 세 번째 유지를 12월 때 하기로 하고 그때가 10월 달이니까 2개월 동안 열심히 하자. 이런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여행이고 여행이 일인 이런 것을 제가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애터미는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할 적에 아까 같이 아주 큰 꿈을 꾸시고 또 목표도 아주 큰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업은 월 1억을 버는 임페리얼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것 때문에 했어요. 다른 거 몇천만 원 벌기는 되거든요. 몇년 동안 하니까. 그걸 버리고 온 이유는 저는 임페리얼이 목표였어요. 여러분 크게 잡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맨날 500만 원만 되면 은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300만 원 되니까 일을 멈추더라고요. 일을 멈추니까 그 파트너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자기 마음의 크기가 작아지는 순간 그 조직은 정체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라톤을 생각하시고 임페를 목표하셔야 돼요. 장기 목표 잡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달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저도 사업하면서 한달 목표를 안 잡은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목표 잡았어요. 매출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아침에 조회하면서 매출 체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월세를 못 내고 직원 인건비를 못 내는데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15년 동안 10시간 이상 부동산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노동의 끝이 있어갖고 애템이라는 좋은 도구로 지금 갈아타갖고 지금은 본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구체적인 계획을 적으시고 명확한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강렬한 욕망이 생깁니다. 하루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루 목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목표를 적으시는 겁니다. 아니면 그 전날 밤에도 목표 적으시면 돼요. 적으셔서 오늘 무엇 할 건지, 오전에 누구를 만날 건지, 점심 식사는 누구랑 할 건지,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친해져요. 밥을 번갈아가면서 드세요. 한 사람은 먹지 말고 계속 바꿔가면서 점심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백만갑입니다. 오후에는 누구를 만날지, 저녁에는 부업자를 누구를 만날지 이런 목표를 잡으시고 여러분이 직업계 이런 목표죠, 그죠? 세미나 인원수 여러분들 가장 빨리 성공하는 방법은 세미나에 여러분 파트너를 많이 안내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평생 노예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질이나 능력이 없어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가 없어 성공 못한다는 겁니다. 예일대학에서 그 검증을 했어요. 졸업생들한테 목표를 적으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목표를 적은 사람은 3%에 3%. 목표를 구체적인
목표를 적은 사람이 97%는 목표를 안 적고 그냥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목표를 적은 3%가 10배의 이런 소득을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목표 중요해요. 목표 정하시면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시죠, 여러분들이. 그죠? 국장 목표하면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지금 엔지니어 국장님이 12월에 국장 세 번째 유지하면은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거기에 긴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목표에 대한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무서워서 목표를 안 잡으면 그냥 놀러 온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놀러 와서 애터미가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 꼭 잡으시고 첫째로는 긍정적인 마음 가지시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사업은 성장이 멈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과거에 네트워크 20년 전에 한 6년 했고 우리 애터미도 한 7, 8년 한것 같아요. 이제 10년을 넘어서 보니까 우리 그 애터미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욕심 많은 우리 인간한테 그늘도 주고 또 그네도 매달게 하고 또 집을 짓는다고 해서 몸통까지 줬어, 몸통까지 줬어, 다 아낌없이 줬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늙어갖고 이제 서 있는 건 힘드니까 앉을 자리가 필요하니까 자기 몸통을 빈그 자리, 나무를 빈 자리에다 의자를 만들어 줬어요. 그게 시사한 바가 크거든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우리 어머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아낌없이 모든 사랑을 줬거든요. 어머님만 생각하면 어떡해요? 뭐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파트너한테 지금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면은 우리 그 파트너들이 머물게 돼 있어요. 오게 하시고 또 오게 하시고 머물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파트너들이 유출보다는 유입이 많게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 격려하시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웬만하면 많이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내가 할 일은 내가 빨리 전문가가 되셨어, 그죠? 저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부동산 일을 하고 일요일 날은 10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실무 교육을. 여러분들 전문가 빨리 되셔서 여러분의 생장점한테 파트너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내 일이야. 스폰서가 리크루팅을 멈추는 순간에 조직은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많은 사람을 미팅장에 안내하시고 또 거기에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파트너를, 그분 인맥을 통해서 파트너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 사업이라 생각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구는 좋은 도구를 만났어요. 내가 할 일은 정말 간절하게, 그죠? 저도 이 시간부터 몰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몰입하고 올인하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설사 가다가 내 조직이 좀 힘들더라도 내 파트너가 포기하더라도 내가 굳건히 지켜주면 돼요. 그래서 큰 꿈을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적에 후회하는 것이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여행을 못 해본 거고. 우리 세계에 좋은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행 못 해본 거고 또 하나는 도전하지 않는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했어요. 모든 사람이 말렸지만은 저는 애터미에 도전했고 지금은 이제 내년부터는 해외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국가에, 그죠? 가서 애터미를 전파하고 그 생장점한테 좋은 사람을 이렇게 찾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건강하시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건강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큰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역시 우리 박영찬 총장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의 꿈이 마음의 크기가 작아지는 순간 여러분의 파트너가 힘들어진다는 그 말이 저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꿈을 보다 크게, 보다 확장시키는 그런 큰 메시지를 오늘 받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다시 새로운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은 그냥, 한국에는 저렇게 세미나들이 계속적으로 열리는구나 하시고, 어차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곳입니다. 자, 내일 오롯에서 부엌과 세미나 있습니다. 원데이 세미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아시죠? 우리 오롯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저녁 7시 반에 고 세일즈 마스터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도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부엌과 세미나는 일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킨텍스에서 진행되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에 성공자의 기본 마인드라는 요거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먼저 번호를 선창할게요. 1 그러면 여러분이 쭉 읽어주시고 2 하면 또 읽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네 지금 성공자의 네 기본 마인드입니다. 다 같이 제가 시작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고 굳센 마음으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자의 기본 마인드 시작. 1. 나는 나는 내일 내일부터 센터 문을 문고리를 바꾸어 열어야 하고 간다. 2. 나는 나는 센터 시스템과 모두 시스템에 모두 참석한다. 참석한다. 3. 나는 나는 비난 비난하지 하지 않고 않고 비난하지 찬만한다. 않고 칭찬만 한다. 4. 나는 나는 성공자이자 성공자이자 파트너이기에 파트너이기에 모범이 된다. 5. 나는 나는 서포터이자 성공자이자 파트너이기에 파트너이기에 모범이 모범이 된다. 된다. 6. 나는 나는 약속 약속 기간 시간 충전을 전 도착한다. 도착한다. 7. 나는 나는 언행을 한다. 언행일치를 한다. 8. 나는 나는 매일 매일 책을 글을 읽는다. 쓴다. 9. 나는 나는 애터미 애터미 전문가가 전문가가 된다. 된다. 10. 우리는 우리는 모든 모든 권력을 권력을 회의한다. 터치해야 한다. 탑 터치해야 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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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백만갑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세일즈 마스터님 네, 언제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영찬 박현찬 총장님 총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탑 리더 모두 안녕히 계세요. 계시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해드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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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